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교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주일 설교만 잠깐 살펴보면 다시 되새겨보면 선교,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의 방법은 성육신 선교입니다. 성육신 선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미션, 죄 빼놓고는 그들과 동일하게 되어서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서 엔드와일링입니다. 그들의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며 함께 살면 계시입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것, 역시 선교의 방법이고요. 선교의 실제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것,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누가 선교해요? 증인들이 하죠. 오늘은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교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선교를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영혼에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시는지 함께 본문과 또 뒤에 4장 뒤에 나온 말씀 통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유대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이죠.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거기 있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불가피한 일이 없는 한은 그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로,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구절에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의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그들의 땅이 더러웠어. 그들의 땅의 먼지를 신발에 묻히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이 멀어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그렇게 다녔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몹시 급했을까요? 급한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뒤에 진행된 말씀 통해 볼 수 있겠죠. 40절에 보면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43절에 이틀이 지나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한 발걸음은 아니었어요. 뭐 급해가지고 긴급한 사정이,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빨리 가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숄카스로 이렇게 바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 보면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꼭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 했을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야 그 당위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34절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시므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아버지의 뜻이 있었음을,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희어져 수술을 기다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 말씀들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약속의 장소가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도착하여 기다리는 그 시간이 사마리아 한 여자가 그곳 우물가로 나오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 들어갔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산들 신으시고 터벅터벅 걸어가셨죠. 마침 도착한 곳이 수가성이에요. 사마리아 한 마을이에요. 거기에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두고 갔을까? 성경인 설명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라서 지금 배고프실 텐데 따라가서 같이 먹는 게 그것이 훨씬 더 편할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라서 먹을 것을 사러 수가성에 들어가지 않으셨고 혼자 수가성 우물가에 수가성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행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통하여 하기 원하신 일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한 그 일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장소에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예정하신 그 여인을 그곳에서 기다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덜썩 주저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까도 9절에 말씀처럼 그는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16절에 보면 가서 이르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여자의 대답처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은 그 시대에 참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가치없게 여기는 그런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리고 마음의 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7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하신 말씀처럼 사실 이 광경은 제자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자들은 전혀 예상을 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어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지적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도 귀족층이 아니라요, 평범한 여인도 못되고 가장 멸시받는 천하는 천박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한 여인을 봐요.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 그렇게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교의 모습이고 선교를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자꾸 다수를 봐요. 다수를 많이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단기 선교를 우리가 이제 세 팀이 다녀왔고 또 한 팀이 이제 6월 달에 가는데요. 우리는 자주 다수를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보다 둘입니다. 하나보다는 열입니다. 아, 기왕이면 백이면 더 좋고 우린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선교사님들이나 단기 선교나 목사님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섬기면서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그게 아니라 한 명에 집중하는, 한 명에게. 그래서 성경 공부의 방법도 1대1 제자 양육이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 통해 느껴져요. 한 영혼을 내가, 물론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모든 생을 바친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선교의 방법은 때와 장소를 따라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산호세에 머물 때 내가 한 영혼에게, 오늘 내가 한 영혼에, 또 내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시는 한 영혼에 내가 집중한 것. 내가 네팔을 가고요, 내가 IT를 가고 어딜 가든 내가 많은 영혼을 한꺼번에 많이 구원해갖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많은 경우에 실패로 끝나고 만단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집중하셨다면 바로 그 장소가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우물가에, 정오 12시 우물가입니다. 태양이 뜨거운 그런 지역에 정오 12시 우물가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집중하기 가장 좋은, 제자들도 옆에 있으면은 또 여인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으니까 다 음식 사러 동네 안으로 다 수가성으로 다 보내놓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친 한 영혼입니다. 목마른 한 여인, 그 애를 피곤해 지치셔서 예수님도 덜썩 우물가 주저앉으셔서 한 영혼을 거기까지 찾아가셨고 거기서 만날 그 여인을 기다리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작년도의 표가 내 평생에 한 영혼을 구원하자는 그런 구호였죠. 내 평생에 한 영혼을 구원하자. 우리가 뭐 평생 딱 한 명 영명만 구원하자 뭐 그런 뜻은 아닌 건 아시죠? 아, 뭐 한 명 이제 전도해갖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했으면 아 나는 됐습니다 이제 뭐 난 내 평생 했으니까, 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면 그것으로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진 않겠지만은, 야, 이 표의 참 의미는 한 영혼에 집중하자는 의미죠. 우리가 한 영혼 집중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내가 어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는 많은 영혼을 한꺼번에 구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보다는 한 영혼에 집중하자는
그런 예, 표현이었고, 야, 실제로 아이 뭐 한 영혼 겨우 그거요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작년에 노력했던 분은 아마 거의 다 실패했을 겁니다. 오히려 한 영혼에 집중했던 2017년 한 해 내가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했던 분들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룬 분들은 그런 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영혼을 예수님 찾아가셨는데요, 이 한 영혼의 추수로 끝난 것은 아니란 거예요. 진행된 말씀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 한 사마리아 여자를 통하여 많은 수가성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죠. 28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르렀어요. 말했어요. 야,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수화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여인이 하도 기쁨에 야, 외치는 야, 이 감격의 소리에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늘 그렇게 사람 없을 때 음을 기르러 왔다 했던, 늘 그렇게 숨어서 숨죽이고 살던 불쌍한 이 여인입니다. 가엾은 이 여인, 늘 그렇게 천박하게 여김받고 늘 살았던 어두웠던 이 여인이 갑자기 얼굴에 눈부신 기쁨이, 가슴 벅찬 그런 기쁨이 그에게 뿜어 흘러넘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 여인을 변화시키 놀라운 어떤 큰 사건이 있었음을 그들은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보면서 야,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함께 예수께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그리고 39절부터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길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가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아가셨어. 한 영혼에 집중하셨어. 인내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인내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참, 야, 이 여인이 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벌쩍벌쩍 뛰면서 기쁨으로 그가 야, 마을에 뛰쳐 들어가게 되죠. 한 여인에게 집중하셨는데요, 이 한 여인을 통하여 많은 수가성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세상 구주인지를 깨닫고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교예요.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시고 수가성에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 사마리아 한 불쌍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희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영혼을 내가 찾고
만나고 그에게 집중하는 것, 여기에서 선교를 시작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목자님들도 그렇고 부목자님들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많은요 수가성에 야 우리 같으면요 그냥 당장에 수가성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야 수가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고 그리고 힘없이 수가성을 떠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에 집중하셨지만은 수가성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야 우리가 한 영혼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한 영혼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를 만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그 한 영혼을 찾는 것, 찾아가서 만나는 것, 만나서 그에 집중하여 사랑을 섬기는 것,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교는 시작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